영화에서도 지창욱의 외모 스타일이 최대 관심사예요. 지창욱 같은 쌍꺼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쌍꺼풀은 성형외과로 물어봐야겠어요. 정답! 네. 근데 네. 아마 거기에 가도 저처럼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쉽지 않죠. 네. 100만불짜리야. 눈빛이 사람을 후려갈기는 느낌? 사진 한 장에도 막 많은 게 보이고 막. 아, 그런가요? 있어, 그런 게. 진짜 저는 좀 눈이 되게 깊고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. 앞으로도. 이게 셀카 좀 자신 있죠? 본인도 약간 부심 있죠? 아니, 저는 사실 셀카를 되게 나름 되게 잘 찍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. 그래요? 지창욱 씨 잘생기다고 그렇게 쓸 거면 놔줘요. 아우, 카메라가 잘생김을 좀 못 담네요. 하고 촬영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. 네.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? 피곤한 상태에서 걸어봤는데 와, 뭐야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나온 거지. 자기도 놀래는 거야. 자, 놀란 거예요? 뭐 됐다. 왜 이렇게 잘해? 또 한 번 셀카 바보 인증. 연관 해시태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샵 춤신춤왕. 자, 지창욱 씨의 반전 매력은 바로 이거죠. 흥겨움을 뻣뻣한 몸짓으로 표현하는 일명 지그덕 댄스. 저를 정말로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말려요. 아, 그래요? 하지 말라고. 매번 같은 것만 보여주면 좀 질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영감이 안 떠올라서. 그러면은 춤을 누나가 하나 알려줄게요. 네. 팬분들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잖아. 네. 여러분들 너무 감동해요. 티티 눈물 나죠? 티티 아 눈물 나. 쉽죠? 자, 점잖은 우리 창욱 씨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요? 야, 빼는 거 없이 시키면 다 해요. 유행 예감 지창욱의 지그덕 티티. 올해 데뷔 10년 차인 지창욱 씨 드라마, 영화, 뮤지컬을 넘나들며 활동해 왔는데요. 다음 달 군입대를 앞두고 있죠? 자, 8월 14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심정이 어때요? 그냥 덤덤한 것 같아요. 많이 늦었지만 갈 때도 됐고요. 스케줄 할 거 하면서 네.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누가 가장 먼저 면회 올까요? 지연 양이. 온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오지 말라 그랬어요. 아, 오지 말라 그랬어? 왜요? 괜한 오기 있잖아요. 나 잘 지낼 수 있다. 오빠니까 걱정하지 마. 했지만 응? 와주면 뭐 정말 너무 고맙지 않을까. 땡큐지. 네. 지연 씨 꼭 와달란 소리.